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닌 AI와 백링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백링크 노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그래프로 연결하고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닌 AI와 백링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연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리플렉트 앱입니다. 리플렉트 앱은 리플렉트 AI라는 기능을 통해 GPT-4와 위스퍼 프롬 오픈 AI를 활용한 서비스로 네트워크 노트 앱으로 인공지능과 백링크를 활용하고 생각과 아이디어 등을 정리, 이를 그래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에 리플렉트 앱을 입력한 뒤 메인 화면에서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을 눌러 구글 및 이메일 연동을 통한 가입을 해줍니다. 한 차례 닉네임 설정과 같은 단계를 지나면 이렇게 리플렉트의 메인 대세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법은 리플렉트 앱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 있어 편집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 리플렉트 앱을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이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GPT-4와 위스퍼가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크게 바꾸지 않고 맞춤법, 문법, 구두점 등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문단의 크기와 구조 또한 조정해 줍니다. 본문 전체 영역을 선택한 뒤 우측 하단에 있는 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롬프트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카피 에디터 프롬프트를 선택하면 AI가 본문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맞춤법, 문법적 오류나 구두점 등을 수정하며 글의 흐름과 일관성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가 됩니다. 학술적 성격을 띈 글, 비즈니스 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글에 맞는 톤이나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카피 에디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톤으로, 소셜미디어 카피 에디터는 더 친근하고 감성적인 톤으로 글을 수정해주는 것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이나 텍스트와 관련된 수정은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즈 챗GPT에도 있는 기능이며 이를 제외하고도 서비스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리플렉트 앱의 장점이자 가장 큰 기능인 백링크 기능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리플렉트 앱에서 정의하는 백링크란 각 노트들 간 존재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링크를 사용하게 되면 하루를 기록하면서 사람, 장소, 물건, 프로젝트 등을 노트에 개별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찾아보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노트를 연결하는 선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백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들어 보여줍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일일 로그를 작성하면서 사람, 장소, 물건, 프로젝트 등을 백링크하면 그것들이 노트의 일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루틴을 진행한 뒤 약혼자와 커피숍에 갔다, 그 뒤 주간 회의를 진행했다를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혼자라는 노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고 커피숍 노트에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가, 주간 회의 노트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됩니다. 백링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트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한 뒤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약혼자, 커피숍, 주간 회의로 적으면 해당 노트가 생성됩니다. 만약 이미 존재하는 노트와 연결하고 싶다면 텍스트 안에 적은 텍스트와 일치하는 노트가 자동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링크들의 묶음, 즉 아이디어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일 로그를 작성하면서 백링크를 만들면 두 번째 뇌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훗날 과거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관련된 정보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링크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데 책, 영화, 음악, 감정, 목표 등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리플렉트 앱은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여 회의나 일정에 관련된 노트를 작성하여 보여주는 기능,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앱 스니펫이나 킨들 하이라이트를 저장하거나 노트를 검색하고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엔드투엔드 기능을 통해 노트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서버에 저장하고 본인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 월 10불의 구독제로 가격 책정이 되어 있으나 14일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으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 어떠십니까?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를 AI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보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TS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TTS보다 더 자연스럽고 내 목소리를 학습시킨 음성을 TTS로 활용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술은 현재 KT에서 제공하는 KT 마이보이스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유튜브 컨텐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KT 마이보이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셔서 나만의 컨텐츠를 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